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떡의 기본이 되는 백설기 떡을 만들어 볼게요. 재료 소개입니다. 쌀가루에 물주기를 해서 냉장고에서 2, 3시간 휴지시킨 습식 쌀가루를 준비해 주세요. 쌀가루가 꽤 촉촉하네요. 더 이상 물주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수분이 적당한지 보려면 쌀가루를 한 줌 쥐어서 위로 던져보세요. 세 번 던져서 깨지지 않으면 수분이 적당한 것입니다. 쌀가루 200g은 따로 덜어서 딸기 파우더를 섞어줄 거예요. 백설기는 하얀색이라서 너무 밋밋하니까 분홍색으로 다른 설기를 만들어 보려고요. 쌀가루에 딸기 파우더를 넣으니까 색깔이 참 예쁘죠? 다음에는 녹차 가루나 자색 고구마 가루 등 여러 가지 색깔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.
무스링을 살짝 상하 좌우로 움직여서 간격을 주세요. 나중에 빼기가 쉽거든요. 물이 끓는 냄비에 찜기를 올려주세요. 5분 후 무스링을 빼줍니다. 그리고 중강불에서 20분 쪄줍니다. 마지막으로 5분 정도 뜸도 들이시고요. 다 됐어요. 뚜껑을 한번 열어볼까요?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걸 보니 떡이 잘 쪄진 것 같아요. 예쁜 접시에 담아서 따끈따끈할 때 드셔보세요. 예쁘게 포장해서 선물해도 되겠지요? 생일 케이크로도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먼저 시식을 해볼게요. 잘 먹겠습니다. 올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하얀 눈이 펑펑 내릴까요?